안녕하세요. 이번 컨텐츠는 배우 정호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팔로워 2천만 명을 보유하며 세계적인 스타의 반열에 오른 배우 정호연. 그녀를 광고 모델로 발탁한 6개 기업의 매출 추이를 보시다. 첫 번째 기업은 정호연을 글로벌 앰베서더로 선정한 루이비통의 매출입니다. 1991년에 루이비통 코리아가 설립합니다. 세계의 명품 시장 넘버원 LVMH의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 2020년 1조 원의 매출을 달성합니다. 같은 기간 샤넬의 경우 13% 떨어졌으니 루이비통의 저력을 보여주네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LVMH 글로벌 매출의 47%는 루이비통을 포함한 패션 가죽 명품입니다. 2020년 패션 가죽 명품 부문 글로벌 매출은 약 30조 원입니다. 가장 수익성이 나는 곳 또한 패션 가죽 명품 부분이네요. 두 번째 기업은 정호연을 모델로 발탁한 아디다스의 매출입니다. 1982년에 아디다스 코리아가 설립합니다. 2016년에는 1조 원의 매출을 돌파합니다. 2016년 이후 아디다스 코리아는 매출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은 정호연을 에피그램 모델로 발탁한 코오롱인더의 패션 매출입니다. 2010년에 1.1조 원의 패션 매출을 기록합니다. 2021년에는 9,07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정호연을 통한 본격적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은 오징어 게임을 투자 배급하는 넷플릭스의 매출입니다. 2016년에 넷플릭스는 한국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2020년 매출은 4,154억 원이며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 4분기 글로벌 매출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기업은 정호연을 슈즈미스 모델로 발탁한 인동 FN 매출입니다. 2020년에는 매출 1,880억 원을 기록합니다. 추락하는 매출을 회복하기 위해 정호연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냈네요. 마지막 기업은 정호연을 화장품 피부 모델로 발탁한 서드메이슨입니다. 2020년 설립된 기업이며 2021년 화장품 피부의 뮤즈로 정호연을 발탁합니다. 마지막으로 6개 회사의 매출을 한꺼번에 보시다. 배우 정호연을 발탁한 6개 회사의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 또한 정호연이 세계적인 모델과 배우로 계속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